저희 그룹명이 오렌지 캐러멜이잖아요.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들어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컬러풀? 컬러풀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의상도 보시면 좀 뭐 무채색, 오늘은 약간 어두운 계열도 있지만 보통 좀 환한 컬러풀한 색깔들을 많이 입거든요. 그래서 컬러풀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유니크하고 뭔가 좀 통통 튀는 컨셉이 많다 보니까 표정도 평소에 할 때보다는 좀 더 오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더 무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안무 연습이나 방송하기 전에 연습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표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연습을 해요. 옛날 SES 선배님들 생각나는 뭔가 풋풋하고 귀엽고 근데 저희가 안 풋풋하고 안 귀엽다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뭔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. 표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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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가 제가 봤을 때 다 벗은 걸 봤잖아요. 좀 예뻐요. 네,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의 평소 그룹 색이 굉장히 독특한데요.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을 예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뭐 아니면 뭐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. 진짜 아 이거 앨범 하나 내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접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줄 수도 있겠구나. 이 약간 호불호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적응이 안 되는 거 했다.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었어요. 심적으로. 그래서 결국에는 하게 됐는데 잘 돼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. 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플레디스 여러분.